안녕하세요. 본격 실용 심리학 방송 어느 별에서 왔니 시즌 2. 소설가 김연경의 애니어그램과 성격 이야기. 진행을 맡은 저는 미친 5번 여자 김현경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애니어그램 전도사 갈데없는 6번 여자 허진실입니다. 그래서 유전 외에 어떤 요인들이 우리 성격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이제 알아봤고요. 그러면은 이 사람의 성격 자체가 왜 만들어졌는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심층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게 성격 심리학이라는 거는 발달한 지 얼마 안 된다고 했잖아요. 성격 심리학이 이제 심리학에서 성격에 초점을 맞추기 전에는 심리학이 그냥 인간이 그냥 공통된 거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격으로 보면은 뭐 걱정이 많은 성격도 있고 태평한 성격도 있지만 어쨌든 사람에게 걱정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무서워 겁을 내는 게 있다고요. 그럼 이런 성향이 왜 생겼을까? 왜 생겼을까요? 미래를 알지 못해서. 그 위험에 대처해야 되니까 뭔가 보기에 저거 위험할 것 같아라고 하면 사람이 겁이 확 나면서 대비를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죠. 그 놀라거나 겁이 나면 손바닥에 땀이 쫙 나잖아요. 그왜땀 나는지 아세요? 왜 나냐면은요. 이게 우리의 이 유전자의 이 거는 선사시대 때 완성이 됐잖아요. 옛날에는 뭔가 이렇게 야생동물이 맹수가 딱 나타나고 그러면 우리는 없잖아요. 아무것도. 도망가야 되잖아요. 나무 위에 올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손에 땀이 나야지 안 미끄러지거든. 물론 너무 많이 나면 미끄러지겠지만. 손이 말라 있으면은 올라갈 때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이 사람의 심리라는 거, 겁이 나고 가슴이 쿵쿵쿵쿵 뛰고 그러면서 이제 교감신경이 확 활성화되는 거죠. 집중하면서. 손에 땀이 나고 재빨리 뛰어와서 다른 건안 보여 그때는. 도망을 가서 내 목숨을 부지해야 된다. 이런 어떤 생존을 위해서 왜 웃으시죠? 그래서 이런 심리적인 기제들이 발달을 한 건데 성격 심리학은 여기서 더 나가서 그러면 왜 겁이 없는 사람이 있는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호랑이를 진짜로 딱 맞췄는데 아, 뭐, 지나가겠지. 이런 사람은 실제로 별로 없겠죠. 거의 없겠죠. 그러니까 이제 전에는 그 차이에 집중을 하지 않았는데, 사실, 호랑이를 만나는 것보다 애매한 상황들이 얼마든지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한 사슴 정도 만났다. 사슴 정도, 근데 사슴도 사실 위험할 수 있어요. 위험하죠. 사슴 보고도, 아유, 풀로 받으면 다치겠는데 도망가야지. 이런 애가 있고, 에휴, 사슴이 뭐 나를 공격하겠어. 그 지나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성격이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은 차이가 있는 것도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겁이 많은 사람이, 물론 우리가 겁을 내는 거는 살아남기 위해서지만, 겁이 많은 사람만 살아남는다고 하면, 겁이 없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살아있는 게 말이 안 되죠. 겁이 없는 게 어느 정도 유리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유전자도 지금까지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사람의 성격이 다양한 거는 결국에 이 성격이 이 점은 좋고 이 점은 나쁘고 각각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성격들이 존재하는 거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 적응 기제로서의 성격이 발달했다고 보는 거죠. 이거를 이제 진화 심리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진화잖아요. 생존에 유리한 방향으로 유전자가 계속 전해지면서 그쪽으로 발달하는 걸 진화라고 하는데 어떻게 심리학, 우리 이제 심리적인 기제도 그거에 따라서 발달을 했느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결국에 다양한 성격이 존재하는 이유는 성격마다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기 때문이다. 좋은 점을 혜택이라고 하고 나쁜 점을 비용이라고 하는데 요게 완전히 요것만 좋아라고 하면 그것만 있는데, 뭐, 이런 거예요. 공작새의 꼬리가 쓸데없이 엄청 화려하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암컷을 유혹하기 위해서. 맞아요. 그쵸?
암컷은요, 수컷의 꼬리가 얼마나 잘 나왔는지를 보고 결정을 해요. 그래서 그니까 수컷 꼬리가 화려한 거는 얘가 그만큼 영양 상태가 좋고, 좋은 얘가, 유전자를 그렇지, 가졌지. 훌륭한 유전자를 가졌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암컷이 걔를 선택을 합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점점 화려해지다가 지금처럼 엄청나게 화려한 꼬리가 된 거예요. 진화에 따르면. 근데 사실 그렇게 되면 좀덜 화려한 애들도 있잖아요. 걔네들은 유전자를 남길 기회가 적기는 해요. 선택받지 못했으니까. 그러나 차이가 있어. 수컷마다. 그러면 꼬리가 엄청 화려한 애도 불리한 점이 있다는 얘기예요. 뭘까요? 살아남기 힘들지 않을까요? 너무 화려해서? 맞아. 일단은 그 꼬리를 그렇게 키우려면 유전자에 그만큼의 좋은 형질이 있다 하더라도 잘 먹어야 되는데 많이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힘들어. 그만큼 먹이를 찾는 것 자체가 힘드니까. 또 하나는 꼬리가 너무 화려하고 눈에 띄니까 포식자한테 잡혀 먹힐 확률이 크고. 그래서 무조건 좋은 것 같이 보이는 것도 나름의 비용을 치러야 돼요. 그래서 이게 좋은 점을 혜택, 나쁜 점을 비용,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게 이제 혜택과 비용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적당한 데를 찾아요. 그래서 뭐 어떤 이제 물고기를 보면은 같은 종류의 물고기인데 물고기가 겁이 이제 얘는 조그만 물고기예요. 누군가한테 잡혀 먹혀 도망을 항상 다녀야 되는데 얘가 환경이 달라요. 같은 물고기인데 여기는 되게 포식자가 없어. 한가해. 여기는 포식자가 많아. 그러면은 이쪽에 겁이 많은 애들이 많을까요? 아니면은 저쪽에 한가한데 겁이 많은 애들이 많을까요? 한가한데 겁이 많은 애들이 한가하면 겁이 많을 필요가 없잖아요. 많겠죠. 아, 갈수 있는 게 아니고 그치.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얘네들이 겁이 뭐지? 위험한데, 적이 위험한데 많은데. 겁이 많은 애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얘네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여기에 포식자가 많으니까 겁이 많아졌겠지. 근데 얘네들은 학습이 되는 애들이 아니거든요, 사실. 그리고 성격이라는 게 학습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겁이 많은 애들이 자손을 많이 남긴 거예요. 걔네들이 살아남을 확률이 크니까 겁이 없는 애들은 잡아먹히지. 잡아먹혀. 그리고 근데 한가한 데는 겁이 없는 애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겁이, 근데 그래도 여기도 완전히 포식자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은 겁이 여기서도 많은 애들이 유리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겁이 많으면 에너지를 많이 소모해요. 괜히 맞아. 쓸데없이, 두리번두리번거리고 힘들어. 그리고 막 먹이를 찾거나 번식을 하거나 여기에 쓸 에너지도 두리번두리번 하는데 쓰기 때문에 얘네들이 여기선 경쟁력이 낮은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근데 이게 이제 강물이 이렇게 있으면 이제 여기는 위험한데 여기는 한가한데. 근데 보면은 이 중에서도 겁이 많은 애들이 있고 여기 위험한데도 겁이 없는 애들이 있어요. 소수 있어요. 완전히 100%가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더니 변할 수가 있어요. 환경이라는 게. 포식자가 있다가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포식자 수도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리고 아무리 다른 데지만 여기가 물길이 이렇게 흐르니까 옮겨 다닐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환경이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그거에 대비해서 적은 수지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도 이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성격도 결국에는 환경에서 잘 살아남기 위해서 발달을 한 거기 때문에 다양한 성격이 존재하는 거는 다양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볼게요. 사람의 예를, 그러니까 재밌죠. 걱정이 많은 성격,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자, 걱정이 많은 성격이 있습니다. 걱정이 많으면 좋은, 걱정 많으시죠? 엄청 많죠. 네. 걱정이 많으면 어때요? 힘들어요. 힘들죠? 에너지 소비가 진짜 엄청납니다. 그죠? 제가 보기에는 정말 쓰잘데기 없는 걱정을 하느라고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하고. 근데 좋은 점도 있어요. 준비를 많이 하죠. 실제로 위험에 잘 대처해요. 제가 보면. 또, 근데 이게 보면 있잖아요. 더운 나라 사람들이 게을러요. 게으르다. 이거 사실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편견일까요? 사실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날씨에 영향을 받는 거죠. 맞아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 저기 요즘에 동남아에서 노동자들이 많이 오잖아요. 되게 힘들어 하거든요. 우울증으로 자살하는 사람들도 많고. 근데 우리나라 사장님들이 그 이해를 못하시죠. 동남아에서도 게으르다고. 물론 뭐 그렇지 않아도 진짜 비인간적으로 대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의 너무 기준 자체가 맞아요. 다르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보기에는 게으른, 나쁘게 표현하면 게으른 거 좋게 말하면 태평한 사람들이 많아요. 더운 나라에. 왜냐하면 제가 가보니까 알겠어요. 여기는 걱정하는 게 쓸데없는 짓이에요. 왜냐하면 밤에 밖에서 자도 사이사철이 없잖아요. 다 덥잖아요. 얼어 죽지 않아요. 그리고 먹을 게 너무 많아요. 그냥 막 열매가 막 떨어져 있어. 맞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물론 부지런히 일하면은 잘 살겠죠. 여기서도 그렇지만 정말 아무것도 안 해도 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막 대비하고 걱정하고 부지런 떠는 게 오히려 에너지 낭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태평한 성격의 유전자가 많이 남아있을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추운 나라 사람들이 그 우리 북유럽 있잖아요. 사실 지금 전 세계에서 제일 살기 좋은 데가 북유럽 아닙니까? 복지도 제일 잘돼 있고. 근데 사실 북유럽 국가들이 자살률이 되게 높았어요. 요즘에는 이제 우리나라한테 추월당했지만 예전에는 거기가 자살률이 되게 높아서 온갖 노력을 통해서 자살률을 많이 떨어뜨렸죠. 근데 여기가 자살률 왜 높은지 아세요? 잘 사는데? 햇빛이 별로 없어서. 맞아요. 첫 번째 이유는 그거예요. 이게 일조량이랑 우울증이 직접적인 관계가 있어요. 햇빛을 많이 봐야지 이게 우울증이 없는데, 여기가 그 위도가 높아가지고, 왜 정말 막 겨울에는 낮에 막한 3시만 돼도 깜깜하고 이러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이 추운 지방 사람들이 걱정이 많아요. 예민하고. 예, 네, 그게 추워서 걱정이 많아진 게 아니라고 볼 수도 있지만, 다시 말하면, 추운 지방에서는 태평한 사람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거기는 해가 좀날때 열심히 일해서 겨울을 날 준비를 해놓지 않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걱정이 많은 사람들이 많이 살아남았고 자손들도 걱정이 많고 우울증이 걸리기 쉬운 성격의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살률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또이 사람들은 대신에 준비를 하잖아. 그러니까 자살률이 높아졌다. 이걸 어떻게 하면은 미리미리 예방할 수 있을까? 자살. 그래서 엄청나게 시스템을 많이 만들어 놨어요. 그 복지 정책이 잘돼 있는 거예요, 이 나라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정말 걱정이 많은 성격의 장점과 단점을 다 보여준 예라고 할수 있죠. 걱정이 많아서 우울해지기 쉬운 건 맞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대비를 열심히 해서 결과적으로는 지금 현재는 제일 살기 좋은 나라가 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성격이 환경에 적응을 하는 예라고 볼수 있겠죠. 우리나라는 뭐죠? 저희 나라요? 네, 저희 나라, 우리나라. 우리나라는 답이 그러니까 없네요. 중간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겨울이 추워가지고 사실 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나라, 얼어 죽죠. 그런 나라기는 한데 그 북유럽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러고 이제 사실 좀 과감한 면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막 몰아쳐갖고 사람이 이렇게 자살률이 높아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변하지 않는. 우리 나라도 빨리 정신을 차리고 이제 좀 어떤 사회적인 안전망을 많이 만들어야 되겠죠. 네. 네. 또 하나, 또 사이코패스 얘기 하나 해줄게요. 사이코패스가 경쟁력이 있으니까 살아남겠죠? 사이코패스가 옛날에, 왜 요즘 왜 이렇게 사이코패스가 많냐? 실제로 사이코패스가 많아졌을까요? 이제 두각을 드러내는 거겠지, 많아진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사실 그건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은 옛날에 사이코패스가 몇 명당 몇 명이었는지 이건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모르긴 하는데, 옛날에 비해서 사이코패스가 살기 좋아진 환경인 건 맞아요. 왜냐면 옛날에는 사람들이 익명성이 없었잖아요.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지냈어요. 옛날에 도시가 없었을 때는. 사이코패스가 있잖아요. 사이코패스는 처음 보는 사람한테는 유리해요. 얘가 사이코패스인지 모르잖아. 모르니까. 그러면은 막 바로 등쳐먹을 수 있는데 모두가 다 알고 지내는 동네에선 얘 사이코패스인지 알잖아요. 그러면 왕따시켜요. 내쫓아버리던가. 그러니까 얘네가 불리해요. 근데 대신에 얘는 익명성의 공간으로 들어가면 남들보다 유리해.
그래서 도시가 발달하고 익명성이 있잖아요. 요즘 현대사회는. 그러니까 얘네가 너무 살기가 좋아가지고 막 다 일어나서 해먹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얘네가 그래가지고 많아지잖아요. 다시 좀 불리해져요. 왜냐면 사람들이 이제 알아. 그치. 옛날에만 해도 그게 뭐야 하고 순진한 사람들 다 당했는데 요즘에 사이코패스 너무 흔해져가지고요. TV에도 너무 많이 나오고 막 그런 우리가 드라마에서 보는 그런 이미지뿐만이 아니라 실제로도 되게 요즘에 이제 정신과 의사들이나 심리학자들이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딱 보면은 아, 쟤 사이코패스네 라고 지식을 갖춘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면 다시 얘네가 약간 불리한 환경이 된 거지. 이런 식으로 환경에 따라서 유리했다, 같은 성격이 유리했다, 불리했다, 유리했다, 불리했다. 요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을 유지하면서 다양한 성격들이 존재를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죠. 요런 거를 네. 방황선택이라고 합니다. 방황선택? 네, 진화 심리학에서 네.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심리학에서 성격의 정의라고 한다면 결론을 내리면 어떤 상황에 대해서 반응하는 그 정신적 시스템의 개인적인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성격이 타고나는 거기는 한데 성격이 성격을 또 만들기도 해요. 성격이 성격을 강화시켜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되게 성격이 나빠. 남이랑 잘 싸우는 성격이에요. 적대적이고. 그러면은 얘네가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야, 내 주변에는 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만 있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는 이 사람이 이제 적대적인 사람은요. 남들을 잘 안 믿고 그냥 별 생각 없이 한 말도 어떤 사람은 다 좋게 받아들인 사람이 있어요. 뭐라고 해도 나 좋으라고 한 소리겠지. 뭐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성격이 적대적인 사람은 뭐라고 하면 지금 나 욕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사람들이 많이 이 사람한테 욕을 하는 건 아니라도 그렇게 받아들여요. 싸워요. 싫어서 한 말은 아니었어. 근데 얘는 화가 났어. 싸웠어요. 그럼 얘가 얘를 싫어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주변에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데 이 사람은 자기의 원래 생각을 더 붙이는 거야. 사람들은 그래, 역시 날 싫어했어. 다 적대적이야. 그건 처음에 네가 그렇게 했기 때문인데. 뭐 그리고 또 이게 되게 수줍음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수줍음이 많은 사람은 사람들이 다 자기를 비웃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잘 어울릴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처음에 그렇게 다른 사람들은 아무 생각이 없었어. 근데 수줍음이 많다 보니까 막 말을 더듬고 실수를 해요. 그럼 사람들이 웃겠죠? 그러면 역시 사람들은 너를 비웃을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격이 성격을 더 강화시키는 측면이 있어요. 이런 거를 이제 상황 조성이라고 해요. 네가 그 상황을 조성을 하는 거야. 성격이. 상황 조성.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근데 얘는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런 수줍음이 많은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나를 인정하지 않고 주변에 친구들이 좀 나를 놀리고 그런 친구들이 많았고 그래서 이렇게 됐다. 환경. 환경은 우리가 보통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해요. 그리고 뭐 폭력적인 사람은 어려서 부모가 나를 때렸고 친구들이 뭐 그런 폭력적인 친구들이 많았고 근데 사실은 환경이 성격을 만들지 않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의 얘기를 바꿔 생각을 해보면 얘가 워낙에 소극적이고 수줍음이 많고 그랬기 때문에 부모가 얘를 다그친 거지. 그런데 얘는 그래서 자기 성격이 그렇게 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폭력적인 애도 얘가 폭력적이니까 부모가 얘를 때린 거야. 그리고 친구들도 얘가 폭력적이니까 싸운 거야. 근데 얘는 내가 폭력적인 환경에 놓여 있어서 폭력적이 됐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이제 상황 조성이라고 하고 또 하나는 상황 선택이라는 게 있는데 외향적인 사람은 사람이 많은 걸 좋아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사람이 많은 데를 쫓아다녀. 뭐 파티, 놀이공원. 근데 그런 데를 가는 사람들 자체가 그런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얘네들은 그러니까 외향적인 사람은 처음 본 사람이랑도 막 친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상대가 내성적인 사람이면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얘가 막 들이대도 내성적인 뭐야 이럴 수 있는데 얘는 외향적인 사람이니까 외향적인 사람들이 좋아하는 데를 가. 와글와글한 데를.
거길 가보면 내성적인 사람 별로 없어. 그치, 안 좋아하니까. 비슷한 사람들끼리. 비슷한 사람들끼리 만나니까 와 이러고 막 외향적인 사람들끼리 막 친해지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얘는 그런 상황을 자꾸 자기가 만들어서 더 외향적인 사람들과 많이 어울리면서 자기 외향적인 행동을 계속 하게 돼요. 그런 거를 이제 상황 선택이라고 선택? 해요. 예.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성격을 환경이 만든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성격이 환경을 만드는 그런 결과가 되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이 환경 적응 기제로서의 성격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에 대한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심리학에서 정의하는 성격이란 무엇이냐 하면 어떤 상황에 대해서 반응하는 정신적 시스템의 개인적인 차이 요거를 이제 성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사람이 성격이 만들어진다에 대해서 지금까지 살펴봤고요. 네. 느끼신 점이 있다면? 지금까지 제가 성격에 대해서 되게 상황에서 주어진 게 되게 많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물론 이제 들어서 아는 것도 있었지만 그리고 애니어그램 처음 공부할 때도 성격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에 맨 처음에는 딱 마음이 걸렸었어요. 그렇죠. 애니어그램에서 성격 안 변한다고 보죠. 네. 근데 저는 그때 처음 애니어그램 들었을 때 그 얘기가 싫어가지고 나머지 얘기는 잘 귀 기울여서 안 들었었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아시면 또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저도 이때까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이거 듣고 보니까 또 성격에 대한 정의가 많이 달라지는 것 같네요. 아, 그렇죠. 또 애니어그램이랑 연관해가지고 또 이렇게 기특한 멘트를 날려주셨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어떤 성격 유형 같은 MBTI 같은 거에서는 성격 유형이 다르게 나오는 게 뭐 이때는 이렇게 나는 저때는 그게 나, 이상한 게 아니에요. 실제로도 그렇고 왜냐면 현상적인 성격은 달라질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애니어그램에서는요 성격 유형은 안 변한다라고 정의를 해놓고 시작을 해요. 그래서 맞아 그것 때문에 아닌데 내 성격 분명히 변했는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날개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성격이 주어진 게 어떻게 발현될지 그거를 내가 선택하는 어떤 그 기술이죠. 그것도 기술이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근본은 안 변한다라고 애니어그램에서는 본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사실상 심리학에서 현대 심리학에서 증명이 된 거나 마찬가지죠. 거의 대부분 다 타고나는 거라고 증명이 됐으니까. 그렇습니다. 애니어그램에 대한 믿음을 한층 더 깊이 하시는 그런 얘기가 되기를 바랄게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성격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형성되는가에 대해서 살펴봤다면 다음 회부터는 그래서 성격 특성이 몇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게 뭐냐? 이 성격이 어떤 점이 유리하고 불리하기 때문에 지금 이 성격을 다양하게 타고났는지 그거에 대해서 5대 성격 특성, 5가지 성격 특성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저희가 우리 예를 들 수밖에 없잖아요. 네네. 우리의 성격을 낱낱이 다 까발리면서 이제 시청자분들도 보고 내 성격, 자신의 성격을 분석해 볼 수 있도록 할 거고 네. 그리고 이제 다시 하나 공지를 드릴 거는 뭐냐면 우리 둘이만 하면 둘밖에 없어서 좀 재미가 없기 때문에 게스트를 넣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저희가 초반이라 너무 정신이 없어서 게스트까지 끼기가 좀 힘들고 또 게스트를 또 성격을 알아야지 또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이 저의 신작인데 글에 이혼하자라고 이 책이 있어요. 제가 이 책의 그 주인공들 성격 유형 애니어그램 성격 유형 맞추기 이벤트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이혼하자니까 부부 이야기거든요. 네. 부부 두 명이 있어요. 남편, 아내 두 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의 성격을 가지고 이 다섯 가지 성격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넷이 하게 되는 거야. 네. 그 두 사람이랑 우리 두 사람이랑. 그래서 이 책을 미리 읽어보시면 더 재밌게 보실 수가 있고 근데 이 책을 안 읽으셨어도 이 사람의 그러니까 사실 캐릭터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면 뭐 그냥 캐릭터 성격의 특성에 대해서 이제 또 뭐 얘기를 대충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 일단 성격 분석부터 해보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얘는 이제 우리 둘 다 이 성격 읽었으니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만 가지고도 이 성격 특성에 대한 점수 어느 정도인가를 가지고도 안 읽으셨어도 아 저런 인물이라고 머릿속에 그려지실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재밌게 해보기 위해서
요 이벤트는 이 책을 읽으시고 이 책의 등장인물, 주요 등장인물 7명의 성격 유형을, 애니어그램 성격 유형을 이제 맞춰주시면은, 제 SNS로 보내주시면은 제가 이제 정답자, 하나 틀리는 것까지는 봐드려요. 100% 정답자가 잘 없더라고요. 에 한해서 선착순으로 제가 이제 원하는 저의 책 한 권을 얘기를 해주시면 제가 그걸 직접 사인을 해서 붙여드리고 있는데 선착순 3명까지입니다. 아직은 응모자는 있지만 당첨자가 없어서. 그래서 이 책에 대한 한번 읽어보시라고, 뭐 재밌게 이 다음 강의를 들으시려면 제가 한번 예고를 더 해드립니다. 네. 빌려보셔도 빌려보세요. 나중에 도서관에 신청하면은 바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재밌게 읽어주시고. 자, 4회 우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마무리 공지 한번 해주세요. 네. 저희 방송 보시면서 혹시 더 궁금한 점이나 아니면 제안점 있으시면 유튜브 방송 채널에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작가님 네이버나 뭐 어디서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 김연경이라고 치시면 다 나오니까요. 김연경 작가님 검색해 주셔서 인스타 팔로우도 해주시고 또 홍보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주시고 꼭 해주세요. 네. 그러면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